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과거가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게도 후회스러운 행동을 만회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아 놓았다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는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죽음을 앞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것을 전하는 이유는 반면교사로 삼아 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똑같은 후회를 하지 말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널리 널리 알리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앞에 둔 시한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한다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그 단 한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 끝이 좋아야 좋은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눈 감을 때 후회만 가득하다면 억만금을 쌓아둔 부자라도 그건 못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한 점 후회 없도록 충만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후회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강요에 따라 원치 않은 공부를 하고 직업을 얻어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름난 회사, 좋은 사무실, 돈 잘 벌고 명성도 얻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으로 삭히며 사는 까닭에 늘 껍데기로 회사와 집을 오가죠. 마음 같아서는 부모의 뜻대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라도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지만 부모님에게 안겨드릴 실망감과 배신감, 배우자가 느낄 불안감, 자녀들이 맞닥뜨릴 당혹함을 생각하면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야, 어디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어?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위안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모를 말로 자신을 다독거려 보지만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죠. 뭐 이런 고민이 돈 좀 있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배때 기름 차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까요? 생의 마감을 앞둔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제일 많이 하는 사실에 비춰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불평불만 입에 달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사는 게 맞겠다 싶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생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니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살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후회만 가득하다면 그거 무섭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말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이게 정답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 인생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굳은 의지로 계속 밀고 나가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 인생을 껍데기로 헛개비로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의 인정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동시에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생각은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괜히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정신 못 차렸다고 그러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인생을 껍데기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아니, 그럼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겠냐?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로 30여 년 동안 자존감을 연구해온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자존감의 여섯 기둥, 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공의 일곱 번째 센스, 자존감 등에서 자존감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일관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존감부터 회복해서 높여야 한다고 말을 하죠.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 알려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섯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을 믿어라. 부정적인 현실에서 건져내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고, 상처와 트라우마, 우울증에서 건져줄 사람도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 끝까지 믿고 가야 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신감을 갖는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내 자신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다 모두 내가 책임진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과 실수도 모두 수용할 줄 아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세 번째,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한다.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별거 아닌 남들 입방아에도 멘탈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 신경 쓰게 되죠. 지금부터라도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의견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배 힘 딱 주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한 다음에 싫으면 싫다, 좋은 건 좋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안에서 삭힌다고 남이 알아주기는커녕 다음부터는 아예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치고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더구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이뤄 나간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목표를 이뤄 성취감을 맛보는 게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것이고 싸움도 경기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해서 성취감을 느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어떤 목표도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고 축적해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다섯 번째, 자아 통합을 실천한다. 자아 통합은 언행일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 도덕적인 윤리를 세웠다면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얼마 전에 유기견 보호소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자기의 뜻을 알리고 그 뜻에 동의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놓고서는 정작 보호하는 강아지들을 몰래 안락사했던 분들이 계시죠? 아이, 뭐 이런다고 누가 알겠어? 하는 심리가 작동한 것인데, 이런 것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속인 것이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여섯 번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다. 자기 모습이 다 예뻐 보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키가 작아서 고민인 분도 있겠지만 커서 고민인 분도 있죠. 또 누구는 쌍꺼풀이 없어서 수술까지 하지만
누구는 그 쌍꺼풀 있는 눈이 아주 싫어서 못마땅합니다. 예쁘면 예쁜 대로 미운 곳이 있으면 또 그 아쉬운 마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 수준, 그리고 상황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장점을 보는 그런 해안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굳은 의지와 자신감 그리고 실행력이 있어야 가능한 그 어려운 일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면서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후반전은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던 대로 관성대로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나중에 아닙니다. 정말로 후회할 것이 분명하겠지만 뜻대로 살기엔 현실적으로 고려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자존감부터 회복해서 자신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급선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진정으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노라며 하며 한 점 후회도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